무속에서 말하는 사주는 통계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한마디로 이름표를 사주라고 쉽게 부르는 건데 그걸 뭐 명리학으로 풀어내고 뭐 통계를 하고 그러진 않아요. 그냥 그걸 보면 점이 나올 뿐이에요. 그게 무당이에요. 2021년도 대운이 이제 들어와서 대박이 나는 띠. 이거를 띠 하나로 나이 하나로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. 제가 애기 제자라서 애동 제자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. 네. 근데 사주의 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띠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. 사주의 색이 다르다는 거는?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다 사주가 다르잖아요. 근데 띠는 같잖아요. 그러니까 같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어떤 띠에 이런 운이 들어온다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없습니다. 아, 그런 건 없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끄면 될까요, 혹시? 아, 농담이고요. 그러면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무속의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일반인들한테 역으로 질문 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그렇게 치면 쌍둥이나 아니면 정말 생년월일도 똑같고 성도 똑같고 태어날 일시도 똑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사람들은 사주가 달라요. 거네요? 달라요.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. 사람이 갖고 있는 기운의 색깔이 다 달라요. 같은 사람은 없어요. 전 아직 같은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. 아직까지는. 무속에서 말하는 사주는 통계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한마디로 이름표를 사주라고 쉽게 부르는 건데 그걸 뭐 명리학으로 풀어내고 뭐 통계를 하고 그러진 않아요. 그냥 그걸 보면 점이 나올 뿐이에요. 그게 무당이에요. 그러면은 일단 이 주제의 답은 2021년도 대박나는 띠어 나이는 없다. 없다. 없다죠. 그쵸? 저는 사실 처음엔 사주를 안 쓰고 점을 봤어요. 얼굴만 보고. 근데 이 사람의 미래적인 걸 보려면 우리 성수님들한테 무슨 성씨에 누구 옳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예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주를 받는 거지. 사실 신점이라고 하는 건 이름 석자, 뭐 나이, 띠가 아주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. 그러면 혹시 선생님께서 뭐 거만하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아홉수라든지 뭐 성주, 일곱 아니면 사자 안 좋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쨌든 나이 숫자에 비해 불과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. 그 사람은 운기에 그 나이에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아홉수를 굉장히 심하게 타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. 그렇죠. 사람마다 맞아요. 달라요. 제가 선생님한테 설득이 됐는데 어쨌든 막말로 2021년도에 선생님이 대박나는 띠라고 호명을 했어요. 호명인데 대박이 안 나면 어떡해요? 혹시 두려워서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? 아니에요. 저는 정말 띠로 말할 수 없어서예요. 띠 하나, 나이 하나로 대박을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, 일단은. 그렇죠. 이거는 책임감이 있으신 겁니다. 책임감이 있으신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.